수원 체육관에서 열린 85년 전국 농어민 후계자 대표를 겸한 새마을 청소년 경진 대회. 전두환 대통령은 앞으로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농어촌의 공업화와 소득원 확보, 그리고 투자의 확대와 생활 환경 개선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2만 900여 명의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해서 1,400억 원을 지원했는데, 어민 후계자로서 성공 사례를 발표한 최동학 씨는 전라북도 옥구군 관리돌이 외딴 섬 마을에서 어민들의 어업기술 향상과 생활 개선에 앞장서는 한편 수산 전문학교 때 배운 이론과 정부 지원금을 바탕으로 김 양식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는 3만 5천 속을 생산해 1억 원의 소득을 올려 한 가구에 350만 원의 수익을 보게 했으며 앞으로 호당 소득을 800만 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곡수리의 여성 후계자 손흥분 씨. 산이 많고 교통이 불편한 고향 마을의 특성을 살려 잠업으로 보좌 마을을 만들어보겠다는 뜻을 세우고 농촌진흥청에서 전문 기술 훈련까지 받아 뽕밭을 일구는 등 각과의 노력으로 올해 1,160만 원의 소득을 올리면서 마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